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배앗가위 아니 배앗가위 말고 맘맛가위 컵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건담이랑 자쿠 컵을 잠깐하게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무려 배앗가위 패밀리 배앗가위 F에 들어있는 맘맛가위입니다. 와, 이게 얼마 전에 건담 카페에서 신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푸른 혜성님께서 가서 일본 여행을 간 김에 들려서 사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상컵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건담 카페 전용 상품이고요. 페이스머그 맘맛가위라고 써있네요. 맘맛가위 필드파이터즈 트라이 로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유리컵이니까 조심하라라는 주의 같은 게 많겠죠. 해서 건담 카페의 로고와 함께 박스는 새하얀 걸로 지난번에 자쿠와 건담 컵이랑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열어주면 컵이 등장하는데 속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컵 짜잔. 와, 귀엽다. 네, 맞다. 참고로 가격은 1234엔 주고 샀습니다. 1234엔 잊지 마시고요. 배앗가위의 그 귀여웠던 귀까지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은데 신기한 게 있다면 얼굴이 원래 둥그러야 되는데 여기에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전체가 귀엽다. 어쨌든 머리 전체가 이 컵 전체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여기 뿌디가이가 무지개 없네. 오, 건담 빌드 파이터스 트라이 마마가이. 네, 프린팅 하나는 끝내주네요. 왜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놨냐. 이거 말고 발바토스 컵도 있었다 그러던데 솔직히 발바토스 컵보다는 마마가이가 더 귀엽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내부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이 샤아자쿠랑은 상반되는 그런 색 컬러를 하고 있죠. 귀엽네요. 그리고 더 정확히 보면은 완전히 하얀색도 아니에요. 약간 눈색? 뽀얀색? 건담이 진짜 하얀색이고 얘는 약간 베이지가 들어간 컬러로 되어 있네요. 약간 컵 자체 색상 자체가 그러네요. 신기하구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맘맛가위 컵. 여러분들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그 건담 카페가 도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셔도 구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판매하는 상품일 테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재룡이었고요. 저희 건더블링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